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정태원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배우 이광수의 런닝맨 하차입니다. 배우 이광수가 11년 만에 SBS 런닝맨을 떠납니다. 많은 대중에게 이광수라는 스타를 알린 프로그램인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런닝맨 제작진은 27일 이광수의 하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작진은 이광수를 포함한 멤버들과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이광수의 하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수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친 뒤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런닝맨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재활치료와 촬영을 동시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고민 끝에 런닝맨과의 동행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소속사도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동고동락한 프로그램이기에 하차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하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광수는 오는 5월 24일 마지막 녹화에 참여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광수는 6월까지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후임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이광수가 프로그램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었기에 제작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광수와 런닝맨은 단순한 출연자와 프로그램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본업은 연기지만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선보인 감초 연기를 통해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던 이광수는 런닝맨에서 남다른 예능감을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이선빈도 런닝맨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울 만큼 이광수에게는 남다른 프로그램이죠. 각 출연자들의 고유한 캐릭터로 인기를 끈 런닝맨 면에서 이광수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멤버들을 배신해 웃음을 유발하고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여성 게스트들을 가차없이 홀대하는 신선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보다 힘이 센 김종국의 공격에 참지 않고 바지를 벗기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동으로 대갑아 웃음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활약에 이광수는 배신기린, 아시아 프린스, 분노조절장애 등의 캐릭터를 얻었죠. 국민 MC 유재석은 그런 이광수에게 개그맨만큼 웃기다는 의미로 희극인실 회비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광수는 여타 개그맨 못지않은 연예대상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0년 뉴스타상을 시작으로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거머쥘 정도로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만큼 이광수의 하차는 런닝맨에게도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는 아시아 프린스라고 불릴 만큼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대체불가한 매력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런닝맨에서 이광수를 최애 멤버로 꼽는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이광수는 김종국의 뺨을 거침없이 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자 다른 멤버들과도 독보적인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다채로운 캐릭터를 가졌기에 그의 빈자리가 자칫 런닝맨 특유의 티키타카를 단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광수와 런닝맨에게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1년간의 동행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양측의 고민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과연 이광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까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